기획과 제작팀의 시청률 제고를 위한 교란작전으로 전유진 가수가 MBN 현역가왕 본선 3차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조차도 탈락을 당하는 수모를 겪게 되어 자존심 상하는 우여곡절을 겪기는 했지만 패자 부활전에서 기사회생해 준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이제 팬들은 그동안 전유진 가수가 덫에 걸리고 수렁에 빠지고 태클을 당했던 악몽들은 깨끗이 잊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진검승부는 9회 준결승전 방송부터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최후 승리를 다짐하고 기대하고 응원해야 하겠습니다. 1월 16일 저녁 9시 10분부터 시작된 MBN 현역가왕 본선 3차 2라운드 뒤집기 한판 방송에서 전유진 가수는 1960년대 여고생 패션으로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따 양쪽으로 내리고 폭넓은 칼라가 달린 하얀 셔츠에 감청색 치마 교복을 받쳐 입고 핸들이 달린 책가방을 들었으며 하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텅 빈 무대 한가운데 백열등 시대의 소박한 가로등이 세워지고 클래식 디자인의 벤치가 놓여졌습니다. 전유진 가수는 그 벤치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상태로 조명을 받기 시작해 몸을 일으켜 무대를 휘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가창력과 음색을 뽐내며 열창을 뿜어냈습니다. 47년 전이었던 1977년에 장덕이라는 천재의 소녀가 작곡했던 이 노래는 오랜 세월 이선희, 변진섭, 홍진영, 이연아 등 수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된 데 이어 2024년에는 당대 최고의 천재 소녀 가수 전유진 가수의 버전이 하나 더 추가되기에 이르렀습니다. 2024년 1월 16일 MBN 현역가왕 제8회 방송에서 전유진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전파를 타게 됨으로써 이제 또 한 번의 소녀와 가로등 신드롬이 발생할 것 같은 예감입니다. 한마디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느낌의 틴에이저 취향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본선 3차전 2라운드에서는 먼저 박해신, 윤수현, 김양, 별사랑, 린, 마이진, 조정민, 마리아, 김사나 9명이 살아남았고 이어진 패자 부활전에서 김다현, 둘이, 전유진 3명이 추가로 합격했습니다. 이어진 연예인 평가단의 추천으로 강혜연, 류원정 2명이 추가되어 시청자들은 14명이 준결승전에서 다시 한 번 더 열창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커트라인 탈락 가수들은 신미래, 유민지, 하이량, 요요미 4명이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는 탈락자 4명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에필로그가 전파를 탔습니다. 그리고 대국민 응원 투표 6번째 결과는 1위 전유진, 2위 김다현, 3위 마이진, 4위 강혜연, 5위 박혜신, 6위 마리아, 7위 유원정, 8위 신미래, 9위 별사랑, 10위 린 순서로 전유진 가수와 김다현 가수의 쌍끌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3위부터 10위까지는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